자, 우리 시청자 사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썰은 시청자 사연. 오늘 7월 19일 금요일 날 네, 첫 번째 사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능력이 다한데 해드릴 테니까 봉준이 끝나고 나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사연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고 전기과 3학년 졸업반인데요. 제가 중소기업 취업하고 3년 후에 군대 면제받고 실무 경력 3년으로 대기업 생산직 들어가는 거랑 폴리텍 가서 2년 동안 공부해서 전기 산업기사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저 전공 자격증으로는 전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정보 처리 기능사 정도 있습니다. 동원형 영상에서 본 결과 대기업 생산직은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중소기업 가서 나이 허비하고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라고, 자, 또 있고, 그리고, 월 군대는, 1년 6개월 플러스 폴리텍 2년, 3년 6개월, 또 알파로 폴리텍에서 공부하면서 얻는 자격증, 학기 성적은 3, 4등급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출근은 3년 개근입니다. 대기업 생산직 준비해서 실무 경력과 자격증 둘 중, 뭐가 중요한가요? 목표는 둘다 대기업 생산직 들어가기 위해 더 유리한 방법은 뭔가요? 특성화고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골라달라는 건 아닙니다. 자, 얘기 잘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봉준님, 그러면 일단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0살이에요? 자. 졸업반이면 19살이네, 맞죠? 현재 고3이네. 고3. 공고 전기과네, 맞죠? 공고 전기과 고3, 맞죠? 근데 저 하나 여쭤볼 거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봉준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봉준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봉준님 다니는 학교는 산학협력이나 왜 기업에서 이렇게 뽑아가서, 데려가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산학협력이라 하는데, 보통 고등학교 공고 같은 경우에 보면, 공고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떤 이제 그 동네 어떤 육안회사라고 하죠. 육안회사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데 좀큰 회사하고 고등학교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학교에서 좀 괜찮은 애들 취업을 하려고 하는 애들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별도의 면접 없이 성적만 좋고 괜찮으면 뽑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봉준님 다니는 학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냥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없이? 나 그거부터 먼저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구미 공고라고 있어요. 구미 전자공고. 구미 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LG 쪽하고 이제 산학협력이 돼 있어가지고 매년 LG에서 작년에 해지됐던 거라고 있어요. 이게 없어졌구나. 야, 이게 제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네요. 아, 이게 있었구나, 그러면. 원래 있었던 건데, 없어진 거네, 맞죠? 원래 쭉 있다가, 작년부터 없어진 거네, 맞죠? 정확하게. 야, 이게. 학교도 지방이 나서요? 야, 이거 그렇겠다. 아.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봉준님 잘 들으세요. 대기업 생산직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요. 일단 삼성 LG 쪽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스펙은요 출결입니다. 출결. 본인이 출결은 합격이에요. 출결은 합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출결 좋고요. 내신 좋아요. 근데 대기업 생산직에서 보통 고졸로 뽑아가는 경우는 잘 들으세요. 조봉진님. 보통 대기업 생산직에서 고졸로 뽑아가는 경우는 산학협력이 되어 있는 그 경우에 하나지, 웬만하면 고졸을 잘안 뽑아가요. 대기업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보통 보면, 대기업 생산직 공고 같은 거 보시면, 고졸 또는 초대졸, 초대졸이 전졸이거든요. 고졸 또는 초대졸인데, 웬만하면 초대졸 뽑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고졸 뽑을 것 같으면, 아싸리 고3에서 산학협력 되어 있는 사람들은 뽑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사내 공고를 해가지고, 사내 채용을 해 뽑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조를 뽑아요.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봉준님 같은 경우 학교에서 모기에서 그 제도를 안 살리면 사실 내가 봤을 땐 고졸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 고급 정보 아닙니까, 봉준이? 이 고급 정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때요? 이 고급 정보 아닙니까?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줘,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아싸리 대기업에서도 뽑을 것 같으면 졸업반 뽑는 애들이 낫죠. 죄송합니다. 졸업반에 있는 애들을 뽑는 게 낫죠. 당연히, 포르투니 그렇지 않습니까? 졸업반인 애들을 뽑아서 쓰는 게 당연히 낫죠.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현장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 뽑아서 쓰는 게 그게 맞잖아. 산학협력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데, 어? AG에서 그냥 산학협력을 해줘요? 안 해주거든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니까 일을 잘하더라. 아니면 거기에서 배운 어떤 실무 과정 중에 하나가, 어? 실무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의 공조하고 맞는구나. 거기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우리 회사와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산학협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아무 연관도 없는데. 아, 트리트니, 사연 남기려면요. 잠깐, 요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트리트니. 어? 맞잖아요. 근데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고졸로 가는 길은 막힌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학교에서 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고졸로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물론 고졸 했을 때요 정도 자격증까지는 못 비벼요. 요거 자격증 솔직히 말할게. 전기기능사를 제외하고는 있으나 마나는 자격증이야. 미안해요. 산업기사랑 기능사랑 무게감 정말 큰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내 추천이 아니면 고졸로 못 뚫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님이 말씀드린, 어디지? 중소기업 취업하고, 그러니까 이건 병역특례잖아, 맞죠?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생활 대신하는 거잖아.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만약에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뭐 집이 어렵다거나 빨리 돈 벌고, 빨리 사회생활 일찍 하고 싶다 하면 저게 맞아요. 저것도 나쁜 건 아니야. 어? 중소기업 취업해가지고 3년 저 군대 면제 저거 있잖아요, 여러분. 병역특례 해가지고 산업기능요원. 하면 좋은 게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쪽에 쭉 일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대기업으로 가는 루트가 살짝 꼬이긴 해요. 왜냐? 중소기업 경력을 대기업에서 잘안 써주거든. 잘안 써줘요. 제가 어제 조소설도 풀었지만 잘안 써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폴리텍을 가가지고, 폴리텍은 충분히 갈수 있을까? 내신이 좋으니까, 내신이 나쁘지 않으니까 폴리텍 가가지고 군대를 일단 일찍 먼저 갔다 와요, 봉준이. 폴리텍 해가지고 1학기나 아니면 1학년만 하고 바로 군대를 가는 쪽으로 하세요. 군대를 최단기로 빨리 갔다 와서, 그러면 한 23살 되잖아요. 그때 취업을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스펙이 워낙 좋아요. 생산직에서 원하는 인재는 맞아요. 일단 생산직에서 여러분들, 자, 프로틴님 잘 들으세요. 조몽진님도 잘 들으세요. 아니요, 폴리텍 가서 폴리텍에서 1년 받고 휴학 내고 군대 가는 거.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면 지금 사람들이 폴리텍이, 조몽진님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폴리텍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 어느 정도냐면 4년제 나와가지고 역으로 폴리텍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 군대 1년 6개월 갔다 오고, 군대 1년 6개월 갔다 오다 하더라도 2년 뒤에 군대 학교를 간다고 쳤을 때 내가 당연히 갈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론 학교 통지서 받아놓고 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군대부터 일찍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폴리텍 문을 두드리면 나보다 더한 경쟁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치고받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폴리텍 가는 게 맞아요. 폴리텍을 추천드립니다. 폴리텍 가가지고 학점 한 4점대, 한 3점 후반에 4점대 맞고 산업기사 못해도 3개 이상 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봉진이 중요한 거잘 들으세요. 대기업 생산직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요, 출결입니다. 출결. 출결. 본인은 출결에서 합격이에요. 완전 합격이야. 조봉진이 잘 들어요.
추결 기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무단결석 3번. 3번 끄이게 되면 끝, 그 가망 없어요. 자격증 10개 있어도 뭐 과탑해도 가능성 없어. 대기업에서는 약간 채용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어? 무단결석 많은 애들 아예 걸러버려. 서류 뭐 아무리 잘 쓰고 자소서 아무리 잘 써도 그냥 안 뽑아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뽑아줘요. 그리고 나이 같은 거. 나이 뭐한 26살.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6 위로는 잘안 뽑는 거라서 남자 같은 경우. LG도 그렇고. 보통 나이나, 그러니까 출결 나이, 님은 다 좋아요. 예.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 대기업은 나이를 따지고 출결을 따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대기업은 일반 생산직과 다르게 직급이 있거든, 직급이. 직급이 있는데, 보통 한 23, 24살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원해서 그 사람들 뽑아서 쓴단 말이야, 전문대 출신자들. 근데 생각해봐. 33살짜리 뽑았는데, 24살에 들어온 사람이 조장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이 어린 친구가 야야, 그렇게 하면, 야야 하면서 이렇게 시키고 지시하고 하면, 말 듣겠어요? 말 듣는 사람도 있지, 근데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깽판 친단 말이야. 그러면 괜히 막 사고도 일으킬 수 있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받질 않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나는 체계가 있어. 그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출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뭐냐 하면 생산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봉지님, 프로틴님.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생산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바로 신체 건강입니다. 신체 건강. 그리고 성실함. 요두 가지야. 생각해봐. 대기업 생산직 가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할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가지고 엄청나게 남들이 다르게 힘든 그런 일을 할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초등학생도 당장 방직복 입고 들어가라고 할수 있는 일이야. 어?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들어가서 당장 방직복 입고 일해라 하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잠깐 설명 듣고 교육 듣고 하면 할수 있는 일이야. 문제 안 일으키고. 대부분의 일이 그래, 생산직이. 근데 왜 출결을 보냐? 생산직 일이 어때요? 주야 교대잖아요. 교대 근무를 해야 되잖아. 밤을 새야 되는 일도 있고, 오후에 나와야 되는 일도 있고, 일요일에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남들 쉴때 편하게 모신다는 거. 명절 때도 나와야 되는, 급하면 나올 때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을 했을 때, 과연 몸이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얼굴만 봐가지고 이 사람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생기부예요. 학교 생활을 보면 하나라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학교 생활에 그걸 봤을 때 학교 생활에 있는 그걸 보면서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야, 지각? 야, 학교에서 이만큼 지각했는데 여기 와가 지각 안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딱 객관적인 지표잖아. 이게 무슨 뭐 누구는 지각 안 해주고 누구는 지각 해줍니까? 그냥 시간 늦게 들어오면 다 지각이잖아. 학교 안 나오면 그냥 결석이잖아. 누구는 착하니까, 누구는 잘생겼으니까 결석 안 해주고, 못생겼으니까 결석해주고, 뭐 그렇습니까? 다 같은 결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산직에서는 4조 3교대잖아. 4조 3교대. 오전, 오후, 야간. 요세 번째 파트를 얼마나 균형 있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원해요.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더라도 예스. 아, 할수 있습니다. 네, 출근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일을 잘할 것 같으면 생산직 안 가죠. 단순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과 체력을 요하는 그런 일에서 얼마나 내 몸이 버텨줄 수 있느냐. 얼마나 내 몸이 버티고 오래 갈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남 밑에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 피드백 잘 받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느냐. 남의 말잘 듣고 따라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대로 왜 전문대 출신을 좋아하는지도 설명해 줄게요. 봉준이. 요거 얘기 들으세요. 전문대 출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문대 출신분들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잖아. 군대를 갔다 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국가적으로 걸릴 게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내가 군대 때문에 먼저 문제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군대에서 사학관계. 사학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오기 때문에
대기업 생산이 들어가서 위에 사람한테 뭐라 뭐한 소리 듣거나 안 좋은 소리 듣거나 그렇게 해도 충분히 받고 윗사람이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개념 잡혔을 거 아니야. 포르티님도 그렇고 조봉준이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십니까? 둘다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복학을 했다. 아, 얘 존나 부지런한 친구네.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하고 그 남는 시간 동안 자기 짓다 하면서 준비를 했다. 아, 야, 얘 진짜 부지런한 애네. 정말 부지런한 애야. 착한 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다 채우는 거야.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고. 봉준님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요건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웬만하면 뽑지 않으려면 뽑아줄 수가 없어.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봉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방향성이 잡히십니까? 아니면, 아, 붕어 형 얘기하니까 더 헷갈린다. 아, 더 짜증난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 이런 생각 드세요? 자격증이 지금, 조봉진이 자격증이 지금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학교 가서 따면 돼. 자격증 걱정 안 해도 돼요. 대기업 같은 게 자격증 없이도 뚫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출결이에요, 출결. 출결하고 나이야. 자격증 세 번째예요. 자격증 중요한 곳은 얘기해 줄게. 석화. 석화라고 하죠. 석유, 화. 요쪽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기름집이라고 하죠. 돈 많이 받는 생산직에서 가는 꼭대기에 있는. 왜? 뭐 GS 칼텍스나 S올이나 E1 같은데. 들어보셨죠? 아니면 LG화학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위험물 산업기사나 이런 게좀 자격증 많이 있어야 돼.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외에 삼성, LG, 뭐 스테코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나이랑 출결만 좋으면 비별만 합니다. 근데 군대까지 갔다 오면 금상첨화죠.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걸릴 게 없고 위아래 구분을 확실하게 할줄 알고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문제가 없겠다. 우리가 써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봉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폴리텍을 지원해서 원하는 과를 간 다음에 거기서 딱 1학기만 한다거나, 아니 못해도 1학년만 하고 1학기 2학기만 하고 휴학기 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다이네트로 와서 거기서 다시 남은 생활하고 자격증 한 네다섯 개딴 다음에 대기업 비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봉준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견기업들, 중견기업, 지역 굴지기업, 강소기업들 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숙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대기업도 좋은 대기업이 있고 나쁜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도,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 대기업도 다 좋은, 다 똑같은 좋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성에서 가장 핫바지라고 얘기하는 삼성전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대기업, 삼성 계열사인데, 삼성에서 뭐라 부르냐면 삼성 안에 중소기업이라고 불러요. 왠지 아세요? 일이 존나 빡시거든. 다른 데 4조 3기 되는데 거기는 3조 2기 돼요. 그리고 거기는 1년 안에 사람 뽑으면 1년 안에 80%가 나와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대기업인데 나는 삼성이 이름을 걸고 있는데 왜 나오지? 그만큼 빡시다는 거예요. 터스도 심하고. 그러니까 봉준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중견기업,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의 강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이런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런 리스트를 좀 알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해. 언제 공채가 나온다. 대기업은 솔직히 나오는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잖아. 근데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은 군데군데 한 번씩 낸단 말이에요. 요런데도 내보는 게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봉주님 일단 학교 졸업하시고 저는 폴리텍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나 전자요? 전기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원래 전기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자보다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봉주님이 그 보전 쪽으로 가시기 바랄게요. 보전 파트. 설비 관리 파트로 가시기 바랄게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생산직보다, 이게 교대 근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엔지니어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오퍼레이터가 생산직. 단순 반복. 엔지니어가 이제 보전. 설비 관리, 그러니까 기계에서 막 보수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저는 봉준님이 그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보수 쪽으로. 왜냐? 나중에 내가 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경력으로 쌓아서 다시 갈수 있어요. 생산직 나오면 경력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전기,
보전, 공무 쪽은 나왔을 때 내가 그래도 기계 고치 넣어놔야 되는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살려가지고 그 비슷한 급에 있는 회사를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경력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20년, 30년 쌓아가지고 정년 퇴직하고 업체를 차려야 되고, 전기회사 같은 거, 전기공사 같은 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전기는 기술 쪽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전자도 기술에 들어가는데, 전자는 범위가 좁고, 전기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전기, 그리고 모든 대기업 회사는 전기가 반드시 들어가요. 모든 대기업 회사는 전기 파트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고, 전기 쪽은 짬밥을 채우면 파워가 엄청나게 세요. 왜냐? 만약 기계 잘 돌리고 있다가 전기가 나가버려요.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한 시간만 사용해도 몇십억의 손해가 나요. 그리고 베테랑 한 10년 이상 되면 그 전기 쪽 다루는, 그 회사 안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기 파트가 한 200개 정도 돼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게.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없다 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기껏 여기서 다 배워놓고 다 가르쳐 줬더니 갑자기 일안 한다고 막 배째란 식으로 많이 나가버린다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봉준님 같은 게, 이게 내가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거는 전기 기술자 쪽으로. 폴리텍 가더라도 전기 쪽. 전기 본인 전기가 나오는 정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전기 보존 아니면 생산직까지 이쪽으로 목표를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준이 좀 도움이 되신가요? 도움이 되십니까? 제가 내린 그 답변이 좀 도움이 되십니까? 왜 유튜버 중에 왜 그분 있잖아요. 뭐 대기업으로 뭐 대기업 고졸 취업하기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뭐 그리 취업은 했지만 그분도 나는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좀 운이 좋은 케이스다. 그분도 사람 많이 뽑았을 때 들어간 케이스예요. 지금 만약에 그분이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라 하면 힘들 수도 있어. 아,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뚫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이야. 조봉주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물론 좋은 기업 안내해주고 정보 주는 건 정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 기업이 입사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만약 떨어지고 나서 만약 했다 하면 그런 얘기 했을까? 그분도 좀 운이 겨우, 그러니까 그분도 들어갔을 때가 그분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한 7년 8년 전에 입사한 케이스야. 5, 6년 전에 사람 많이 뽑던 시절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락하면 또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기업 생산직은 채용식이나 이게 좀 관운이라는 게 많이 작용을 해요. 갑자기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데 공장을 짓게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공장을 새로 지은다 하면 무조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최소 못해도 300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한 번에 100명씩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능력이 좀안 돼도 제수 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맞죠? 근데 봉주님은 확실히 다른 분들보다는 조건이 좋아요. 조건이 좋은 건데 100% 인정할게요. 조건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봉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만 목표를 잡지 말고 그게 안 됐을 때 2차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생산직이 안 되면 중견기업, 아니 지방 굴지기업. 중견기업도 찾아보면 대기업 못지않게 복리후생 괜찮은 거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천대기업 말이 몰라서 그렇지. 천대기업에 그 대충 중견기업 한 7, 800개 정도 되는데 거기도 복리후생 잘 찾아보면 대기업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근속도 높은 데가 있고. 그리고 조봉진님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대기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 아 맞다. 조봉진님도 그렇고 프로틴님도 그렇고 잘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프로틴님 거 가겠지만 근속을 봐야 돼. 대기업은 근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여 상승률 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왜냐? 내가 가가지고 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 일단 버텨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버텨야 되잖아. 안에 가가지고 잠깐 일하다 아니 말고 그냥 때려쳐. 이게 아니라 일단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이랬든 밥이랬든 간에 버텨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리고 내 아이가 만약에 내가 뭐 집이 부산인데 뭐 서울까지 간, 뭐 경기도까지 간다고 해서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다 따져가면서 채용을 봐야 돼요. 그냥 오 삼성이네 아싸 가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지역도 보고 근속도 보고 급여 상승률도 보고 다 봐야 돼. 의외로 그냥 어정쩡한 대기업보다 지방의 굴지기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봉주님 준비 잘 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시면 전 좋은 결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경쟁자들보다 바치님 어세요? 다른 경쟁자분들보다 이미 능력이 좋고 훨씬 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기업 안 들어가도 되니까 뭐 중견기업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아등바등 그러지 마시고 대기업 들어가서 1년 못 버티면 그 말짱 도루묵 아니야.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저는 건투를 밀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조봉진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